자, 현일 중 일과 본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법 기초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중3 교과서에 그동안 1학년 때부터 쌓였던 문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매우 뭐 그래도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뭐 꼼꼼하게 최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을 쭉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고요. 미리 이렇게 형광펜 칠해두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일시정지하고 이런 부분들 중요하니까 뭐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해두시고요. 자, 일시정지하고 다 끝났나요?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뭐 간단해. My Dream House. 나의 꿈의 집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을 한번 그려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문장. Have you ever thought about your dream house? Today, in class, we created our dream house. Here are some of the dream houses that we ma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할때 이렇게 어떤 글을 덩어리로 묶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여기까지 도입 부분 비슷한 얘기 하고요. 뭐 이미 수업이 끝나서 알겠지만, 이렇게 도입 부분 한 다음에 이제 한 명씩, 뭐, 미노의 드림하우스 이렇게 뭐쭉 나옵니다. 한 명씩. 자기가 어떤 드림하우스를 했는지 얘기를 하고요. 자, 첫 문장. Have you ever thought about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니? Your dream house에 대해서. 여러분들 꿈에 그리는 집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니? 뭐 선생님이 뭐 요런 표시나, 이거, 요런 표시나, 요런 표시는 끊어읽기 표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어 동사를 분리해서 끊지 않고요. 주어 동사를 그냥 한 덩어리로 끊어버립니다. 자, 요게, 여기서부터, 요 부분이 주어 동사 부분이죠. 이렇게 해본 적 있니? 이러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드림 하우스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니? 뭐 이런 건데요. 요거 뭐 about 대신에 전치사적인 거 of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이게 경험을 묻는 거죠, 지금. 현재 완료 시제 미리 조금 설명하면 현재 완료는 요런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현재고요. 뭐 여기는 미래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미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가 과거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 어떤 이긴 시간의 덩어리 속에 뭐뭐 해본 경험이 있냐라고 경험적인 거를 묻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경우에 따라서 뭐 완료는 조금 우리말이랑 비슷해요. 경험적이거나 또 완료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데 뭐 완료적인 거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다. 뭐 과거에 시작한 일을 현재 완료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계속적인 거. 이 계속적인 게 가장 현재 완료랑 잘 어울려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뭐 해왔다 이런 것들 계속적인 느낌이나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인 그런 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완료 시제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 결과가 조금 우리말과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뭐 미리 이제 잠깐 조금 얘기하면 어떤 동작을 과거에 했는데 그 과거에 한 일이 현재 어떤 영향을 끼쳐서 현재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얘기할 때 결과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서 전달하는 느낌 중에서. 오케이, 그렇고요. 좀 너무 크다. 커서 좀 줄이고요.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today in class 뭐 when에 대한 대답과 부사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하려고 부사가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는 이제 나옵니다. 선생님 보통 누가 다라 그래요. 주 동사를. 우리가 만들었다. 네, 목적어 나왔네요. Our dream house. 오늘 수업 시간에 뭐 create 대신에 뭐 옛날에 쉬운 단어로 made 이런 거 써도 되겠고, 그렇죠? We made our dream house. 뭐 뭔가 또 지어냈단 말이죠. 우리들의 꿈의 집을 만들어냈고,
Here are 뭐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에 들이 있다. 뭐들이 있다? Some of the dream houses. 그 집들 중몇 개가 있고. 자, 이거 중요하죠. 이 부분 지나간 문법이고. 그래서 집들은 집들인데 어떤 우리가 만들었던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현재 시제로 표현했는데, 근데 얘들이 만들었던 건 과거에 만들었던 거니까 동사가 이렇게 과거 형태로 돼 있고요. 이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쭉 필요한 것들 설명하겠습니다. 자, 설명. 오케이. 필요한 부분들을 필기하세요. 먼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자,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어떻게 보면 좀 영어와 우리말에 큰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서 한국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좀 급하니까 가장 빠르게 얘기하면요. 현재 완료 시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이런 그림 그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준인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데 어떤 그 동사의 행동을 과거에 해요. 과거에 해서 그게 쭉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이런 뜻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뭐 해본 적 있다, 경험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무슨 일을 시작해서 현재 그 일을 끝마쳤다, 이렇게 완료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 현재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결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네 문장을 데리고 왔어요. I have just finished. 내가 방금 끝마쳤다 이러고 있죠. 난 그거 방금 끝마쳤어. 그 일을 시작을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끝냈다라는 뜻으로, 이게 현재 완료 중에서 네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가지. 또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네 가지 용법이 있고, 요런 게 우리말과 좀 비슷한 완료예요. 완료. 완료적인 느낌입니다. 완료라는 말 여기도 들어있죠. 현재 완료가 완료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방금 끝마쳤다. 뭐 이거 대신에 뭐 방금 끝마쳤으면 이런 거고요. 뭐 아까 전에 이미 벌써 끝마쳤다 이럴 때는 already 이런 걸 넣기도 합니다. I have already finished it. 이미 끝마쳤지.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 말고도 원래 설명할 거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I have seen a whale before. 나는 본 경험이 있다 이거 있죠. 고래를 전에, 나 전에 고래 본적 있어. 몇 번인지는 안 얘기했지만 어쨌든 고래를 본 뭐가 있다, 경험이 있다라고 완료, 현재 완료 중에서도 경험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 have lived. 내가 살았다. Where? 구미에. How long? For 10 years 했듯이 10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로는 how long이죠. 이렇게 요게 이제 내가 10년 동안 구미에 살았다는 거고, 딱 봐도 이 행동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다는 느낌이니까 요런 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계속적 용법의 특징은 이렇게 how lo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어요.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건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어떤 기간 동안 해서 for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ince 같은 거 써서 since 뭐 I was 3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Since I was 3 이렇게 하면 내가 3살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뭐 3살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문장이 뭐 먼저 얘기하면 이게 결과적 용법인데요. 이게 좀 가장 우리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자, I have lost my money. 내 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뒤에 무슨 말을 해도 되느냐? So I don't have my money now.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지금 안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괄호 친 이유는 이 문장 속에, 여기 I have lost my money 속에 이 문장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So가 그래서란 뜻으로써 뭐와 뭐를 연결할 때 쓰냐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행동은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여기 현재 시제죠. 현재 돈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요게 이제 가장 다 이제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단순 과거 시제 I lost my money라고 비교할 건데요.
뭐 이것도 나는 돈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도 나는 돈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뭐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요. 자, 이 문장 속에는 내가 돈을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현재 그 돈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그냥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돈을,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거는. 현재 그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 속에 안 들어 있어요. 돈 잃어버렸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돈 잃어버렸다. 그러면 누군가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다 대고 내가 뭐라 물어봐도 상관없냐 하면은 Did you find it? 이라고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찾았어? 이렇게.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로 물어봤을 때는 나돈 잃어버렸어 이랬더니 찾았어? 이렇게 물어봐도 상관없어.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돈 잃어버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단순 과거 시제로 얘기한 게 아니고 I have lost my money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다 대고 돈 찾았냐 물어보면 화를 냅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 찾았냐 물어보면 왜냐하면 내가 현재 완료로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건 과거였지만 그 결과 현재 돈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가 이 속에 들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돈 찾았냐 이러면 화를 내겠죠. 네, 요게 이제 현재 완료가 우리말과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한 문장만 얘기했는데 이 속에 과거의 한 일의 결과 현재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게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느 부분 때문에 설명했냐 하면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have 플러스 pp로 표현하죠. have 플러스 pp에서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not을 집어넣고 싶다. 기본적인 것들. 뭐 나는 본적 없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뭐 have 뒤에다가 not을 집어넣죠. have 뒤에다가 키보드가 좀 힘드네 여기. 그래서 나는 뭐 고래를 전에 본적 없어 하고 싶으면 I have not seen 하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줄여서 I haven't see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본적 있니 이렇게 묻고 싶으면 have가 앞으로 나가세요. 본적 있니 라는 표현은 뭐 have you seen 이렇게 물어보죠. have you seen a whale before 이런 식으로 have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설명이냐면 have you ever thought of도 이 경험적 용법이에요. 경험적 용법 뭐야? 경험적입니다. 생각해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 ever의 뜻이 이제 한 번이라도 또는 뭐 지금껏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니? 뭐 과거부터 지금껏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니?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 읽는 사람들한테 이런 경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경험적이고요. 그다음에 today we created 뭐 made로 써도 상관없다. 또 지나간 일을 얘기하니까 일기처럼 얘기하니까 시제 과거 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왜 현재냐? 뭐 이제 지금부터 이거 보여줄 거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here are some of the dream houses. 자, 요 문장에 들어 있는 거 한꺼번에 다 설명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설명할 건데. 이게 먼저 here is 하고 here are 뭐 이거는 알지 않을까 싶어요. Here 뒤에 be 동사가 있으면 뭐 is도 be 동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are도 be 동사고 be 동사가 뭐 일단 be 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be 동사는 이다란 뜻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들은 지금 있다란 뜻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전달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일반적인 명사는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 am 이러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뭐 I am here 이러면 나는 있다 여기에 이런 뜻이죠. 뭐 선생님이 누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어 동사를 뭐 보통은 이제 be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인데 얘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요 뒤에 오는 게 주어예요. 그 때문에 이 주어가 단수냐 아니면 복수냐에 따라서 알맞은 be 동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 보면 뭐 here are some of the houses 하니까 지금 만든 집들 중에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얘기할 거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are가 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there is, there라도 마찬가지죠. there is, there라 하면 뭐가 있고, 얘는 here를 쓰면 여기에 있다인 건데, there는 물론 단어의 뜻이 거기에란 뜻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there가 거기에란 뜻도 있지만 아무 뜻도 없이 아무 해석을 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there 뒤에 어떨 때 아무 뜻 해석을 안 하냐 하면요, there 뒤에 be 동사가 있을 때는 그냥 there를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뭐고 there is money 이렇게 하면 돈 있다고요. there are people 하면 사람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뒤에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sum of, one of 이런 것들, 뭐 책에는 sum of 나오는데 one of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일단 sum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요, 이제 sum은 뭐 영어는 뭐 단수 복수 이런 거 많이 따지니까, 일단 sum의 특성을 말로 설명하면, sum 뒤에 만약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요,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 그러니까 그 말은 썸북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썸 북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썸은 개수가 몇개 있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양이 조금 있는 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뒤에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어요. 썸 머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어로 사용된다면 얘는 복수 취급해서, 예를 들어서 뭐 be 동사를 쓴다 그러면 are 올 거고, 썸 머니 같은 경우에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be 동사 is랑 어울리겠죠. 이런 것들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결국 이제 여기 sum of에 대해서 좀더 얘기하면, sum of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온다면, 그냥 sum일 때는 뭐몇개 책, 몇 약간의 돈 이런 뜻인데, sum of 뒤에 만약에 셀수 있는 명사라면 복수형이 꼭 와야 되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뭐뭐들 중몇개 이런 뜻이에요. 뭐뭐들 중몇 개. 뭐뭐들 중몇 개고요. 그래서 복수형이 오면 요거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here are some of the houses 이렇게 나오죠. here is가 아니고. 근데 some of the money 이렇게 했다. 뭐그돈중 약간 some of the money. 얘는 뭐 취급한다? 안만 길어봤자 it 취급하는,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뭐 여기 돈 약간 있어요, 그돈 중에 약간 있습니다 이럴 때는 here are가 아니고 here is some of the money 이런 식으로 단수 취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one of, 자 one of는 어떤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면요, 뭐뭐들 중 하나, 뭐내 친구들 중한명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some하고 다른 점은 some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도 허용됐죠. 근데 one of 자체의 뜻이 이거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뭐뭐들 중 하나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some of, one of 뒤에는 뭐밖에 못 오느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못 와요. some, one of the books 이거밖에 안 됩니다. one of the money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셀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셀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니까 one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옵니다. 자, 근데 얘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자, one of the books를 해석하면 그 책들 중한 권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be 동사를 쓴다면 one of the books is mine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 책들 중한 권이 내 거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선생님이 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만 길어봤자란 말 하죠. 이걸 해석했더니 그 책들 중한 권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인 거예요. It. 그러니까 이시랑 어울린 거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주의해야 할 문법 중에 하나예요. 자, 정리합니다. Some of the books의 뜻이 뭐 some of the houses 본문에 있는 거 예를 들면 some of the houses의 뜻이 그 집들 중몇 개란 뜻이죠. 그럼 복수입니다, 그건.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그 문장에 관계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라 그러고 선생님은 어떤 시 덩어리라고 얘기하죠. 자, 먼저 그 본문에 있는 문장을 두 개로 분리해 놓은 문장입니다. 두 개로 분리하면 여기에 그 집들 중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리고란 말을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집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말을 먼저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들을 만들었습니다에서 그 집들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는 거 얘는 없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없어지고 이쪽에 있는 동이란 예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선행사라 그래요. 선행사는 항상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떤 시 덩어리니까 어떤이랑 어울리는 건 명사는 선생님이 것이라고 잘 하죠. 것. 어떤 것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뭐가 될 예정이고 얘가 이제 관계사로 바뀔 예정이고 사물이니까 위치 같은 거 써도 되고요. 또는 뭐 상관없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쓰는 that도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로 변해서 요렇게 영어 문장이 앞으로 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 문장을 써놓으니까 뭐 here are some of the houses we made the houses 되고요. 얘가 이렇게 꾸미려 간대요. 얘가 이렇게 꾸미려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얘하고 얘하고 반복됐네.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선행사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뀔 거다? 관계사로 바뀔 거다. 사물이었으니까 원칙적으로 뭐 위치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는 얘가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야 돼요. 이상한 데 가면 안 돼요. 여기로 가서 which we made가 만들어지죠. which we made.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 오면 선행사 뒤에다가 만약에 선행사가 이 앞에 어디 있으면요. 그걔 뒤로 가야 돼요. 문장의 끝에 가는 거 아닙니다. 선행사 뒤에다가 싹 끼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인 Here are some of the houses which we made 또는 that we made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오케이. 너무 문장을 써도 되고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은 Here are some of the houses 하고 그 다음에 that we made 이런 문장을 보고 있죠. 자, 얘를 보고 얘가 지금 원래 얘가 이제 얘 녀석이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죠. 그러니까 메이드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목적격 보호라 그러고요. 목적격 보호의 특징은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댐을 써놓 댐이 그대로 안 지워지고 있다면 얘를 보고 선생님은 농담식으로 좀비라 그러죠. 분명히 대시돼서 없어졌는데 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때려잡아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첫 번째 특징 얘기했어요. 좀비 있으면 때려잡자. 좀비 때려잡기. 뭐 이렇게 써놓은데, 좀비 때려잡기. 좀비 때려잡기.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건 뭐냐.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뭐할수 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어떻게 한다고? 목적어 자리에 있었어요. 주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일로 끌려갔고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관로를 쳐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here are some of the houses we made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 문장 속에 들어있던 내용들이었어요. 뭐 피드백 좀 주세요. 설명이 너무 자세하다든지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제가 선생님이 회원이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 주의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냐면요. 뭐 여기에 뭐 엉뚱한 거뭐 do you 뭐 are you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think 같은 거 동사 원형 같은 거라든지 엉뚱한 형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 here is 있던 거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개가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some of the 이제 진짜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some of the dream house 이렇게 단수 명사를 딱 써놔요. 그래놓고 맞냐 틀렸냐? 틀렸습니다. 반드시 복수형이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낼게좀 많아요. 뭐가 있냐? 이 자리에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뭐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위치. 이게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혹시 댐이라든지 뭐 아니면 더 하우스에서 있던 이딴 게 만약에 있으면 이게 좀비니까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선생님이 좀 만들어 본게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스타일이래요.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로 넘어갑니다. 클래스 카드로 가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회상을 하고,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전번에 프린트해서 줬던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완벽하게 세 벌에 걸쳐서 갑니다. 설명했죠? 이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봤던 문장들 이렇게 해서 만나볼 거예요. 일단 제목은 유닛 1, All About Me죠. Unit 1, All About Me.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자, My Dream House였습니다. My Dream House. My dream house.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건데요. 자, 우리말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우리말을 먼저 보지 말고, 내가 좀 이따 넘기면 우리말이 뭔지를 먼저 생각이 나야 돼. 그 전체 본문의 내용이 뭐 줄줄이 사탕이라 그럴까요? 줄줄이 사탕처럼 쭉쭉쭉 이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말 나오고 이게 쭉 연결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정말 중요해지니까 지금부터 이런 쉬운 문장들 할때이 훈련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시작은 생각해본 경험이 있냐라고 묻고 있어요. 됐습니까? 뭐 꿈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작이 뭐였냐? 경험이 있냐고 물었으니까 자, 여기에 do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have you고요. 한 번이라도 ever 그다음 PP형 thought about까지 갑시다. Have you ever thought about? 그다음에 뭐 your dream house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Have you ever thought about your dream house? 자, 그다음에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언제 어디서 뭐 했다 우리가 뭐 했다 나왔어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뭐 했다, 언제 어디서 뭐 했대요. 언제 오늘 어디서 수업 시간에 뭐 했다, 만들었다 그러죠. 우리가 창조해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이랬었어요. 그래서 언제 today 또 언제 어디서는 아니네요. 언제 두번 나오네. 언제 오늘 언제 수업 시간에. 아, 요것도 아까 선생님이 살짝 자, 이걸 여기다가 교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여기, 그러니까 여기 더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이거 더. In the class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이게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보통 명사가 아니고 추상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어나, 어, 더 이런 거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in class에서 이런 뜻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다. We created 무엇을? Our dream house이죠. Today, in class, we created our dream house. 자, 그 다음 문장 설명한 게 많았었습니다. 됐습니까? 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here, is냐, are냐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뭐뭐들 중몇 개. 집은 집인데 또 어떤 집?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문장들에서 관계대명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있다란 표현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re are some of the houses까지 가져야 돼요. Here are some of the dream houses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거 that we made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라. 요거 다음에는 반드시 요런 형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녀석 위치나 또는 생략 가능하다.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여기에 댐 같은 거나 더 하우시스 같은 거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 잡아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뭐 어떻게 만들었냐? 선생님이 이제 빈칸이나 선택은 다 이유가 있다 했었죠. 여기서 네, 한번 채워볼까요? 그래서 마이 뭐 이건 내용 파악이니까 드림하우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have you였죠? have you 한 번이라도라는 뜻의 ever. 그다음에 PP형 thought about이었죠? 대충 씁니다. your dream house. 그다음에 이것도 선생님 좀 고쳐야 되겠다. in class인지 inner class인지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고르시고요. 위가 내용 파악 created 해도 되고요. 내용상 made 해도 됩니다. created 과거형 쓰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러 개 있다니까 here are some of the dream houses는 houses인데 어떤 houses? that 자, 본문은 that we made였죠? 자, 올바른 거 모두 골라야 되니까 위치도 되고 생략도 됩니다. 이과의 주요 문법인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 houses 있죠. 쓰면 안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좀 맛보기였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쭉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잘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